해가 뜨고 있어. 어차피 들고 갈 수 있는 거 없죠, 이제. 붕대 하나. 통조림 하나. 카트가 돌아왔습니다. 16일째. 붕대를 좀 가져왔어. 날 이제 내버려둬. 브루노 괜찮나? 아, 또 공습이야. 누구 다친 것 같은데? 아, 브루노가 또 다쳤어요.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긴 했는데. 아하. 브루노 괜찮을까? 어, 어떡해. 아까 머리 위에 뭐가 떴는데, 그쵸?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할수 있나 봐. 그쵸? 붕대가 없으니까, 일단, 파블이 스스로, 어, 어때? 파블도 다리 전다. 경상이긴 한데, 아주 피곤하대요. 브루노의 붕대를 좀 감아주고요. 그동안, 카티아가, 일단 잠을 좀 자자. 애들 상태가 너무 너무나 괴로워해. 우린 보초를 쓸 필요가 있어. 칼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쵸? 브루노는 피곤하지 않다. 적어도 파블이 얼른 자야겠다. 어, 그래. 근데 그 전에 미안한데 배고프니까 통조림 먹고. 고기 또 생겼다. 아, 어, 그래. 다행이다. 깨어있는 김에 미안한데 정말 요리 좀 해주라. 8개나 쓰네. 이거 하려면은 어차피 물이, 아, 물 5개 하나 있군요. 다행이다. 하나만 만들까? 오늘은 두 그릇 만들 수 있겠다. 야채 스프 만들 수 있겠다. 난 우리가 그저 운이 좋았던 것 뿐일까봐 두려워. 됐다. 어, 누가 왔다. 아, 또 거래 왔다, 거래. 어떡하냐. 카티야, 피곤하겠지만 잠깐만 와줘. 우리 거래할 게 있나요? 담배가 없는데? 먹을 걸 좀 사려면 담배를 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세 개 있다. 3개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담배 4개 많은 시간 정도는 기다려주던데. 아, 붕대 필요한데. 담배 3개 하고 고기 하나. 고기 하나 너무 비싸. 토마코비 있으니까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줘. 잠깐만 있어. 떠나지 마, 제발. 자고 있고. 담배 얼른 말자. 기다려, 프랑코. 조금만 있어봐. 브루노 담배 안 피우네, 그러고 보니까. 팝을 아주 피곤하고요, 아직도. 다 됐니? 네 개째 말고 있고요. 프랑코 조금만 기다려줘. 곧 있으면 아주 싱싱한, 따끈따끈하고 싱싱한 담배가 완성돼. 여섯 개째 말고 있어. 잠깐만 있어봐. 고기도 수확하고요. 비료를 놓죠. 그쵸. 비료 많이 가져왔죠. 몇 개는 주웠는데 몇 개는 훔쳐온 것 같아. 근데 비료는. 그쵸. 이 손모양으로 된 거는 이제 훔친 거란 거 알았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됐다. 프랑코, 프랑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왔어, 왔어. 다 끝났어, 끝났어. 됐다. 담배를 10개만 넣고요. 아, 10개도 안 되네. 나무를 좀 받을까?
물을 좀 받을까? 물도 없죠. 맞아. 물도 없어. 붕대를 받으려면 안 돼요. 10개로는. 그렇기 때문에 붕대는 포기하고. 물을 10개 받을까? 물 10개랑 고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비료가 있으니까 이제 쥐고기를 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는 포기하고 물 10개랑 나무 같은 거. 나무는 주울 수 있어. 맞아. 주울 수 없는 것들. 붕대밖에 없는데. 붕대랑 붕대. 아, 어, 관대야 돼요. 밀주 두 개를 올리고 여기다가 고기도 올리고. 아, 고기가 안 돼. 이렇게 할까? 허브보다 하찮은 거 없나? 굴러다니는 거. 설탕 두 개? 이렇게 할까요? 됐어. 괜찮아, 이제. 날 유혹하지 마. 잘 가. 옳지, 인사했고요. 빨리 고기 얻자. 어, 근데 카티야 얼른 자야겠는데? 잠깐만. 카티야 밥 한 그릇 먹고 자라. 브루노가 좀 아프긴 한데 일 좀 해야겠다. 먹었지? 잠깐. 어? 아까 줄 수 있었는데. 아, 뛰지 못하는구나. 야, 이거는 게임은, 이 게임은 하면 할수록 뭔가 착잡해지네요. 그 생존을 못하는 게 막 그 다르다 느낌이. 그쵸. 내가 좀 앉아있어. 미안해. 파벌이 많이 피곤하긴 한데 밥을 먹고 자야 될 텐데. 미안해. 다 너를 위해서니까 한 그릇 먹고 자. 잠이 잘 올 거야. 됐다. 슬픔 피곤함. 병상 피곤함. 치명상 슬픔. 하... 줄톱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일단 먹을 거는 그나마 좀 있어요. 뗄감 좀 부숴놓을까? 수리도 다 됐고. 더 수리할 데가 있나? 그쵸. 구멍난 벽은 없죠. 여기도 다 수리됐고요. 여길 좀 수리하려나? 아, 위에가 있구나. 지붕을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카티아가 숙면을 취했다.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잠깐만. 빨리 달려 카티야. 달려 달려. 시간이 없어. 재료가 턱없이 부족하군. 아, 조금씩 부족하네. 두 개랑 세 개네요. 그럼 오늘 밤에 어디였더라? 학교였나요? 가가지고 이것만 다 주워도 되겠다. 그쵸. 칼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무기가 부족하대요. 칼의 개수가 중요할까? 아니면 칼 외에 다른 무기가 필요한 걸까요? 일단 칼 하나 만들자.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한 사람당 하나씩 들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낫겠죠? 칼을. 됐다. 그리고 아하...
난로도 슬슬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내일 만들죠. 오늘 어차피 완성을 못할 것 같으니까. 30분밖에 안 남았죠. 더 썰 절은 하자. 갔다 오면은 고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비료를 설치하죠. 비료를. 됐다. 됐어. 필터 있나 혹시? 필터 없고. 최후의 날. 오늘 밤에는 파블이 경계를 서고요. 브루노는 자고요. 혼자서 해야겠네. 아이고야. 카티아가 학교에 가서 재료 좀 많이 모아봅시다. 학교 맞죠? 호텔엔 나무가 많았고 학교에 둘 다 많았고 잡동산이랑 나무가 연립주택에는 그 거래하는 쪽으로는 못 가봤지만 거기도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고요. 그렇죠. 일단 학교를 먼저 가자. 딱히 가져갈 건 없고요. 삽 같은 게 필요하려나? 아니야. 필요 없었던 것 같아. 가져올 거 그랬나? 둘 중 하나는. 일단 문은 다 열어두고. 그래, 이거 가져올 거 그랬다. 2층. 여기였나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 이쪽에도 뭐가 있을까? 이쪽은 못 가나? 못 가는구나. 클릭이 안 되네요. 아, 이쪽에, 냉장고 있다. 아까 봤죠, 맞아. 그새 잊어버렸네. 오늘 위로 좀 돌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계단이 있다. 여기도 뭐가 있죠? 으쌰. 아하. 삽을 가져올걸. 다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있었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뭔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점프해가지고. 점프가 안 되려나? 여기도 있고요. 또 1층까지는 뒤졌어요. 여기까지는. 이쪽에는 줄톱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있었나? 그런가? 여기는 나중에 삽 가지고 올걸 그랬나? 자정쯤에는 되려나? 됐다. 한 30분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파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더 걸리네. 12시 반쯤에 끝나겠다. 아이구야. 근데 이거 다 치웠는데 여기 못 뛰어넘어가면 어떡하지? 좀 거리가 멀긴 하죠. 다 됐어 카티야. 조금만 힘내자. 여기는 나가는 버튼이 있네. 그쵸. 왜 버튼이 두 개나 있을까? 됐다. 아, 못 가. 아,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게 됐을 뿐이야. 아닌데.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여긴 안 되고요. 내려가자. 여기는 줄톱. 이쪽에 또 있을 거야. 그래. 아하. 다이오드가 있었네. 여기도 있었죠. 여기 되게 많긴 한데 아직도 음식이 남아있긴 한가 봐요. 그렇죠.
다 채워졌다. 음식이 어디 남아있을까? 사람들이 가지고 지르나? 그쵸. 저 줄톱이 필요한 곳들이 있나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약간 연결된 부분만 뛰어넘을 수 있나봐요. 이렇게. 여기도 다 뒤졌던 것 같은데. 이거랑 얘는 남겨야겠다. 다이어드는 어디다 쓰는 걸까? 어딘가 쓰이고 있었겠죠?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곳에서. 냉장고 안에도 많았던 것 같아. 맞아. 냉장고 안에도 그 나무랑 그게 많았어요. 그쵸? 나 가야 돼. 길을 찾자. 여기 맞죠? 맞아, 맞아. 다행이다. 줄톱을 빨리 찾아와야겠다. 만들어야겠다. 갑시다. 옳지, 옳지. 다행히 폭력적인, 내가 제일 폭력적이다. 이럴수가. 씁쓸하네요. 카티아가 돌아왔습니다. 17일차. 아하. 얘들아, 이거 좀 봐. 너희 다 무사하지? 왜 서있니? 아, 공습. 아, 고기랑 물 하나. 브루노 피 흘리고 있고요. 아, 파블도, 아, 어떡하냐. 큰 피해를 입히진 못했지만, 좀 훔쳐갔어요. 고기랑 물. 일단 너희들 붕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 남았다. 붕대. 나도 부상이긴 한데 치명상을 얼른 치료해줘야겠죠. 라디오 먼저 듣자. 습격이 갈수록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끝내는 버튼인가 보다. 그쵸. 인도주의적 원조 덕분에 포고넨에서 다시 커피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커피는 고가의 물건이지만 더 이상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닙니다. 언제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던 적이 있었어? 무장한 강도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매일 밤 주택에 습격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어떡하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쵸. 날씨는 똑같고요. 어느 정도 그 음식 같은 걸 마련한 다음에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안 나가면 음식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죠. 불어넣고 팝을 일단 차고 바이오들이 업데이트했는데. 브루노가 요리 좀 해주라. 미안해. 뗄감이 먼저 필요해. 뗄감 두 개가 필요해. 뗄감을 이걸로 만드는 게 낫겠죠? 나무로도 하나 만들자. 그 다음 요리 하나만 해줘. 요리 두 개만 해줘. 아, 고기로는 고기가 잘 잡히는데 비료로는 고기가 좀 덜 잡히나 보다. 그쵸. 고기 하나 두면은 고기가 금세금세 두 개씩 잡히던데. 고기가 좀 더 유리하겠다.
밥 먹었으니까. 어? 누가 왔어요? 누구세요? 잠깐 문 닫고. 어? 뭐야? 어떤 움직임이지? 숨은 거 아니지? 누구시여? 난 집을 잃었어.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 보리스, 내가 살던 동네는 내가 우리 지역 창고에서 야간 작업을 할 때 포격을 당했어. 나는 자네를 치우고 생존자들을 구출해냈지. 그러나 우린 모두를 살릴 수가 없었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집은 폐허로 변해 있었어.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난 아주 훌륭한 일손이 될 수 있는데 말이야. 나 이걸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면은 방어를 할 때 좀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음식을 좀 더 많이 구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 지금 너무 우리가 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동의하자. 우리 함께 지냅시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 생겼다. 오, 곰처럼 강인함이래요. 아, 근데 부상 입고 왔어. 그리고 피곤하대요. 너 일단 쉬고 있어봐. 바이오를 좀 읽죠. 우린 도움이 필요해. 붕대가 없으면 우린 과다출혈로 죽고 말 거야. 카티야, 오늘 밤에 붕대를 찾아온다 가야겠어. 실패하지 않을게, 친구들. 아이구야. 일단 보리스가 생겼으니까 보리스가 일 좀 하죠. 이분은 가져온 게 없나? 뭔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도시락 같은 거 안 싸왔나? 줄톱 만들어야 되죠. 얼른 줄톱 만들자. 음식이 거기 있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한 번에 많이 쓴다. 옳지. 브루노. 문 좀 닫고 오자.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 왜 맨날 저로 뛰어가려 그래? 계단이 있는데. 다 됐다. 줄톱 만들 수 있다. 하나 만들죠. 어? 도끼. 오. 가구나 사람을 조각낼 수 있습니다. 어? 총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무기 파편이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헬멧도 만들 수 있는데 부서진 헬멧이 필요하고요. 샷건은 부러진 샷건이 필요하고, 이거 더 모아서 권총을 만들죠. 그래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줄톱 만들고. 문 닫고. 이 위층은 갈 일이 없네. 어떻게 주저앉았어요. 자꾸 움직이니까 그런가 보다. 어떻게 등 뒤에 피가 보이죠. 침대를 또 만들어야겠다. 브루노 어떡해. 브루노 얼른 자. 카티아가 다 받아 먹고. 그래, 우리 그거 만들어야 돼요. 벽난로 만들어야 돼 이제. 아, 만들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필터 먼저 만들고. 얘도 피곤하잖아요. 얘도 자야 될 것 같은데. 됐다. 자고. 카티아가 빨리 내려가서 물 설치하고요. 재료가 너무 없다.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쥐덫을 더 만들어야겠다. 아, 여기 잘못했다. 쥐덫을 좀 다른 데다 할걸. 이런 데다 설치할걸. 줄줄이. 그쵸.
부술 수 있나? 부술 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담배를 좀 말까? 브루노를 위해서. 담배를 하나만 마련해두죠. 네 가지만. 보리스는, 아, 요리 어떻게 하나 보죠. 곰처럼 강인하긴 한데 요리를 잘하나? 아니네, 요리도 똑같네요. 그쵸. 그래도 좀 든든하다. 강인하다고 하니까 보초를 좀 잘 서지 않을까? 너무 피곤하긴 한데. 어? 팝을 피곤함 끝났다. 그러면은 보리스가 일단 쉬고요. 팝을은 배고프니까 밥 통조림 하나 먹고 앉아있도록 합시다. 카티아는 오늘 밤에도 나가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어마무시하게 재료가 필요하고요. 일단 줄톱이 생겼으니까 학교에 한 번 더 가는 것으로 하죠. 어? 시간 다 됐다. 팝을 앉아있고 붕대도 필요하고요. 그쵸. 오늘도 학교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칼은 겨우 두 자루밖에 없지만. 밤이다. 오! 보리스 17칸이에요. 보리스가 가야겠다. 그쵸. 와, 17칸이래. 경계 경계하고요. 브루노는 침대에서 자고요. 치명상이기 때문에. 그쵸. 보리스가 오늘 학교 가서 많이 가져오자. 학교에서 줄톱 가져가면 되겠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닌데 또. 속도가 약간 느린 것 같다, 근데. 그쵸. 아, 안 가져왔다. 가져와야 되는데. 쇠지렛대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말았다. 으쌰. 이 아래였죠? 여기. 여기 뭐가 많이 있을 거야. 제발. 줄톱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야. 어디 한번 잘난 데 볼까? 아, 소리가 근데 좀. 좀 그렇다. 어? 줄톱이 부러졌대요. 일회용이야. 아. 오, 담배 나왔다. 오! 귀금속. 오, 부러진 샷건. 좋아, 좋아. 뭔가 힌트도 있어요. 난 편지를 찾았다. 엄마, 여긴 정말 끔찍해요. 제가 알던 여자애는 오늘 절격수라는 사람한테 총을 맞았어요. 전 아직도 그 애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 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걔가 절격수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기를 끊어버렸고 선생님은 아마 우리가 학교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전 벌써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 아... 안되겠다. 이 게임을 계속 해야될까? 생각보다 물론 이 플레이적인 부분에 있어도 되게 현실적으로 힘겹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참혹하긴 하겠죠. 근데 너무 많이 좀. 그래도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담배 피우시는구나. 난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그저 평범한 남자라고. 난 밤에 노가다를 주로 나가곤 했어. 그건 힘든 일이었지만 난 항상 강인했지. 어렸을 때부터 말이야. 지금 이 지역은 모든 게 사라지고 폭격은 비오듯 쏟아지지. 내 집도 마찬가지였어. 내 발은 잔해 더미에 깔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치료되었지만 여전히 빨릴 순 없어. 하지만 난그 누구보다도 많은 양을 옮길 수 있지. 야, 저 편지가 너무 너무하다. 나 이거였죠? 담배를 버릴까? 브루노를 위해서 가져가자. 브루노는 좀 좋은 담배를 피울 자격이 있어. 항상 요리를 하면서. 그쵸. 기계 부품도 필요하고, 여기는 무기 파편은 없네요. 그렇죠. 한번더 와야겠다.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저씨. 그냥. 줄톱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쵸. 일회용이었네. 한번더 와야겠다. 줄톱 다시 만들어서. 근데 줄톱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 챙겼죠. 애들이 부디 무사했으면 좋겠다. 그런가?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될까? 갑자기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이 게임이 결국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훔치고, 빼앗고, 어쩌면 무력을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야, 정말 모르겠다. 되게, 뭐랄까? 게임이, 이런 면까지, 이렇게, 아하. 그쵸. 이게 잘 만들었다고 될지. 아, 모르겠네. 나쁜 의도로 이렇게 만들진 않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